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3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요즘에 정말 점심에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들 하시죠. 요새 좀 이례적인 폭염으로 농축 수산물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기초 에너지 가격까지 오르면서 지금 외식 물가가 좀 많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에 따르면 이 물가 상승률이 6.3%로 2개월 연속 6%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지금 24년 만에 처음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는 당분간 이런 지금 고물가 상황 잠시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지난 시장 미국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 지난밤 좀 다소 변동성을 보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고 마감했습니다. 가장 좀 큰 이슈였던 점은요.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도착했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만에 도착하면서 중국의 공급망 대란을 좀 일으키진 않을까 그 위험 때문에 낙폭 좀 키우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 좀 하락 출발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데요. 지금 9시 52분 기준으로 2438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0.32%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신다면요. 023153-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소통의 창구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열립니다.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강연회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서울역에서 선착순 80분만 모시니까요. 조금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살살살살 밀렸는데요. 크게는 안 빠졌어요. 뭐 살살살살 밀렸는데 그 빠졌던 이유가 이제 대만으로 이제 그 미국의 하원이 이제 가는 것 때문에 뭐 중국에서 격추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빠졌는데 제가 어제 신해한수 때 말씀을 드렸죠. 뭐 펠로시 하원이 이제 가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군사 전문가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이 되느냐 싸움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전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구 파이터라 그러죠. 요즘에는 도구 파이터 안 합니다. 옛날 뭐 2차 대전 때나 이제 총으로 기관총으로 뒤에 꼬리 잡아갖고 다다다다 쏘는 거 이거 도구 파이터라 그러는데 지금 도구 파이터 아니에요. 한 1000km 밖에서 레이더로 보고 여기 있네요. 쏘면은 한 대만 맞는 게 아니고요. 30대가 뜨면 30대 다 맞춥니다. 버튼 하나로 30대 다 맞추는데 800km, 1000km 밖에서 보고 쏜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비행기는 미국 비행기를 어쨌든 베껴갖고 만들어놨는데 엔진 성능도 안 되고 레이더 성능도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정확한 재원은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냥 군사 전문가들이 말할 때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뭐 800km 밖에, 1000km 밖에서 보고 누르면 걔네들 다 떨어지는데 중국 애들은 그걸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뭐 100km 볼 수 있을까요? 200km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중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이제 펠로시 하원이 이제 가면서 중국 애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막 했지만 결국은 그 지금까지 뉴스를 보게 되면 한 행동은 뭐냐면 대만 과자 수출하지 않겠다, 수입하지 않겠다. 삐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자 안 먹겠다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오늘 롯데제과부터 해서 폭등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 군사적인 뭐 도발을 하겠다, 뭐 핵폭탄을 한번 위로 한번 날려보겠다 이게 아니고 과자 안 먹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별거 없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B-52 전폭기가 지금 대만 상공을 호위하고 있습니다. 요 B-52기는요 공중 급유만 해주면 24시간 하루 종일 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전폭기인데 뭐 47톤을 실을 수 있다거나 포탄을, 뭐 거기 뭐 핵폭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폭탄들도 있을 거고 할 거죠. 그러면 원래 전폭기가 한 대 뜨면은 그러면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호위하는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이제 다 있을 건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가만히 있고 그냥 대만으로 수입하는 것들을 수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시위하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무슨 뭐 3차 대전이라든지 전면전은 저는 안 나올 줄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억울하게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양호해요. 자 과거 같았으면은 시장이 막 이런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거나 미국에서 금리 인상 할 건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막 심심할 때마다 폭락 나오고 막 급락 나오고 쭉쭉쭉쭉 떨어졌던 이거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랬던 시장에 비하면 지금 하나도 안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은 60일선을 조만간에 돌파하게 생겼어요.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여기 살짝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한번 올라가줘야 눈치 보고 같이 올라탈 텐데, 그래서 지금은 패턴주가 좋습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코스닥에 비하면은 아직 조금 약하긴 하지만 급락이 없죠. 옆으로 그냥 박스권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20일선 밑에 두고 있고 60일선 저항대 두고 있고 여기서 샌드위치처럼 이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어제 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그냥 이랬어요. 그냥 뭐 그냥 박스권, 얘네도 박스권 느낌이고, 나스닥은 장중에 플러스 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S&P 뭐 반도체 지수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러고 지금 아까 코스닥을 봤는데 코스닥이 이러면은 조금만 힘을 내면은 코스닥은 60일선을 돌파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이 60일선을 돌파한 시장과 돌파하지 않았을 때 지금의 흐름과의 매매는 정말 틀립니다. 돌파만 되면 매매에서 먹기가 쉽고요. 지금은 선수들만 먹어요. 일부 종목들만 가니까 차별화 장세. 그래서 60일선을 뚫기 전에서는 개나 소나 다 안 움직입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아무거나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60일선을 뚫게 되면 지금보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걸 뚫는 게 중요한데, 저건 뭐 시간만 두고 미국 시장이 폭락만 안 나오면 뚫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60일선 안착 직전의 흐름에 있지만 아직 안착된 거는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이 나쁘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종목별로 패턴주들, 그래서 패턴주를 잘해야 돼. 패턴주들을 잘해야 되는데, 어제 이 방송, 어제 실전 매매 중에서 어제 방송 녹화 방송 돌려보였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KH바텍을 물어보신 게 있어요. KH바텍을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이거 어제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KH바텍 이걸 차라리 갖고 있느니, 이거를 그때 그분이 조금 수익 났었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고가에 사가지고 뭐 2만 300원에 샀었나, 그래서 조금 수익 나 있길래 이거를 절반을 팔고 차라리 지금 패턴주로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뭐뭐뭐다 라고 딱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가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캠시스입니다.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이따가 캠시스랑 비슷한 패턴의 N자형인데 어떤 종목인지, 지금은 패턴주가 좋다, 패턴주가 강하고, 그래서 오늘은 그 종목을 폐옥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패턴주 해야 돼요. 지금은 약한 거는 안 갑니다. 왜? 지금 아까 얘기했죠. 코스닥이 이런 상황에서는 안 가요. 만약에 코스닥이 60일선 뚫고 여기도 뚫고 코스피도 이렇게 뚫으면 그때는 뭐 개나 소나 다 갑니다. 이걸 뚫고 2600 뚫고 2700 뚫는다? 그러면 개나 소나 다 가지만 지금은 모두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부 종목 패턴주들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한 종목들로 다 몰려가지고 매매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그런 강한 패턴주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좀 국제적인 이슈들로 우리 증시 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좀 패턴주 매매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보다 더 정확한 우리 시장의 흐름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표적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우리 차트 빨간불을 켜면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데요. 지금 풍산 3.4% 수익률, 한화 4.6%, 수요일날 꼽아주셨던 홈센터홀딩스는 3.5%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1% 수익률 기록하면서 우리 차트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표적 종목 후성 1.6% 수익률 내지 못했고요. 한전 KPS도 좀 아쉽게 수익률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우리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291.2% 가져갑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가온칩스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은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가온칩스입니다. 어제 그 KH바텍을 설명을 하면서 그 종목 질문이 들어왔을 때 KH바텍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캠시스라든지 아니면 가온칩스 같은 종목을 하는 게 낫다 설명을 해드린 게 있어요. 이유는 캠시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모듈 관련주 쪽인데 이게 자율 관련 어제 로봇 관련주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봇 관련주 움직이면 로봇은 뭐 그러면은 뭐 센서도 있지만 센서는 비싸요. 센서는 비쌉니다. 이게 비싸요. 여러분들 G80, G90이 들어가는 센서는요. 그거 되게 비싸요. 그거. 비행기 들어가는 거는 수백억짜리 센서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건 안 달겠죠. 단가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 카메라는 그거에 비해서 그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카메라는. 그래서 자율주행 앞으로 이제 시대가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구도 절벽으로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무인공장이든 뭐든 그 얘네들이 뭐 센서로 그거를 레이더로 하지 않고 다 카메라로 그 사물을 식별을 하고 그런 게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 관련주가 움직일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공식 그 파운드리 공식 파트너 업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3나노 이슈에 같이 엮여 있는 건데 얘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데 그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도 아니고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주로 지금 엮여 있는데 최근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좋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계속 칭찬했었던 종목인데 저는 오늘 처음으로 가져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신규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모양도 만들어놨고 거기다 지금은 패턴주가 움직임이 좋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같은 이제 그 파운드리 업체 플러스 그 이슈도 있지만 어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디자이너라는 애들이죠. 설계하는 애들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가 움직였으면 그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그걸 어쨌든 설계를 할 때에서도 얘네들이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차 뭐 이슈가 되든 삼성전자 3나노 이슈가 되든 뭐 이슈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패턴이 모양이 어제 캠시스와 비슷하게 N자형 전고점만 돌파하면 위로 튈 수 있는 모양이라서 2중 바닥형은 이미 넘어섰고요. 지금 3중 바닥형, 그다음에 3 바닥 내지는 수렴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패턴주들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표적 종목으로 가온칩스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인 한전 KPS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전 KPS. 자, 요것도 패턴주예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패턴주인데 이 전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괜찮아요. 지금 마이너스 0.5% 빠지고 있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를 한번 지금 불안한 사람도 찾아보세요. 이집트 39조 이렇게 찾으면 나옵니다. 원전 이렇게 치면은 기사가 7월 26일 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러시아 제재 때문에 막 수출하고 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 채널A 뉴스로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서울경제도 뉴스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면 7월 26일서부터 해서 7월 30일까지인가 하여튼 기사 찾아보면 계속 나오는데 이집트에 지금 계약이 곧 체결될 조짐이 있어요. 아니, 기사가 나온 거니까 글로 된 게 아니고 그 뭐냐 그 영상으로 된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지금 계약 39조짜리 델랑말랑하고 있는 게 지금 8월 달에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 한전 KPS 올라간 게 없다 그랬죠 어제 완전 월봉상에서 내지는 월봉상에서 완전 바닥이고 모양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최근에 폴란드 방산 수출 되니까 지금 뭐 하나 시스템즈 다 폭등을 하듯이 조만간에 이것도 이제 원전 그거 된다고 얘기 나오면 이집트 그거 된다고 얘기 나오면 거의 임박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얘기가 나올 거래요. 근데 그 정도 얘기 됐으면은 지금 벌써 뉴스가 막 나오면서 도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뉴스를 다 숨겨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지들만 먹으려고 매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콱하고 급등이 나오면 쫓아갈 게 아니고 팔아먹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 지금 저점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집트 원전 그 39조짜리 체결 완료가 되면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계속 빵빠레 뉴스들이 막 터지겠죠. 그러면 그때 원전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뉴스에는 8월 달에 8월 달 중에 8월 한 중순이나 8월 뭐 말까지가 이제 8월이니까 지금 8월 3일이니까 지금 정도에서 저점 매수 잘 해놓고 안 믿어지면 기사 바로 찾으면 나옵니다. 네이버에다가 구글에다가 찾으면 나와요. 이집트 원전 39조 이렇게 치면 딱 나와요. 그럼 3일 전, 4일 전, 일주일 전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영상으로 나와 있고 아주 자세하게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뉴스 탁 나오면 쭉 하고 급등 나와요.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가온칩스 가기 전에 이제 캠시스 가겠습니다. 캠시스 가기 전에 한화. 자, 한화 한번 AS를 한번 해 드리면 자, 지금 그 방산주들의 움직임들이 여전히 아직도 강한데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라 그랬죠. 지금 16.5%의 수익인데요. 지금 바닥에 있다가 종목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그 시장이 예전하고 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장이 이렇게 안 가는 척하면 벌써 종목들이 무너지거나 빠지는데 지금은 안 빠지고 버티거나 하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도 이러다가 2500은 안착을 해야 돼요. 이거는 빠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FOMC 9월 달에 있으니까 아직 8월 뭐 대충 넘어갈 것 같고 그러면 9월 20일이 이제 FOMC니까 그전까지는 2500과 2600 요까지 살살살 올라가줘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한화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눌려도 또 올라가고 눌려도 또 올라가고 그래서 절반 이하로 갖고 있는 건 욕심을 내서 좀 더 갖고 가도 될 겁니다. 그래서 16.5% 수익이지만 조만간에 20% 이상 수익이 나면 또 AS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이 이제 가온칩스. 자, 매수 가격은 26,950원. 현재가 매수 강력 가능하고요. 이유는 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을 때에서는 그냥 사는 거예요. 돌파가 되면서 고삐가 풀리면 그때는 이제 쫓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추격 매수가 아닙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 삼중 바닥형을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중 바닥형을 만들어 놨고 앞전에서 한번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 조정받고 이중 바닥형이 급등하고 조정받고 상담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 여기서는 갖고 가는 거 다 수익 낼 수 있다 했는데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조정받고 양봉 나오고 또 횡보해주고 이제 수렴형으로 삼중 바닥형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쪽 방향으로 튈 패턴주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 여기 물량이 제일 많아요. 여기 물량만 뚫어 놓으면 여기까지는 이제 가볍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3나노 그 이슈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 지금 이런 패턴주들이 움직임들이 좋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제 캠시스도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삼중 바닥형. 그렇죠? 삼중 바닥형에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가 여기를 뚫어 버리니까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N자형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삼중 바닥형을 만들어 놨다. 그 웬만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다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제도 캠시스 계속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 계속 눌러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요즘의 특징이 시간 외에서 상한가 이렇게 가거나 시간 외에서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 이렇게 매집하거나 지금 정도에 사놓으면 이것도 시간 외에서 급등하면서 이거를 장중에 돌파하는 게 아니고 아마 시간 외에서 돌파하면서 조만간에 이쪽으로 위로 떠오르면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도 조만간에 62선을 뚫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모양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패턴주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매매적으로는 훨씬 더 빠르고 빠른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가온칩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가온칩스 만나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이슈에 좀 함께 움직일 종목인데요. 오늘의 매수가로 26,950원 잡아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시 수집한 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옵틱스. 필옵틱스. 11,900원에 35%. 11,900원에 35%.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됐는데 안 올라가네요. 추세가 아직도 하방으로 있어서 그래요. 계속 하방만 타고 있는데 사신 지 한 1년 정도 됐을까요? 아유, 넘었어요. 아, 1년 정도 넘으셨고. 네. 지금 보면 계속 지금 추세는 하방이에요. 지금 상방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를 차트로 거꾸로 한번 제가 돌려볼게요. 차트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이게 상승 추세 대 상승 트렌드.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올라갔다가 눌려 빠져도 또 올라가고 빠져도 또 올라가고 빠져도 또 올라가고 빠져도 또 올라가고 빠져도 또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죠. 거꾸로 놓으니까. 이게 이제 상승 트렌드의 장점이고 하락 트렌드의 장점은 없고 단점은 들어줄 때 못 팔면 또 떨어지고 들어주면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러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렇게 그냥 버티셔야 될 것 같고요. 하락 트렌드가 끝나야 돼요. 이걸 뚫어야 돼요. 지금 언제나 저거 본전이 올라나 그게 궁금해요 지금. 지금 뭐 본전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그거를 지금 기대하는 거는 조금 빠르고 일단은 9,000원에서 만 원은 가야 본전이 보입니다. 9,000원이 안 오면 이거 뭐 본전이 올지 안 올지 기약이 없어요. 왜냐면 또 이러다 또 저점이 또 깨질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9,000원 정도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요. 9,000원 오면 파는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는 지금은 가져가야 돼요. 9,000원 오면. 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죠. 9,000원 오면은 그때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9,000원 왔을 때 아, 요것들이 바닥을 잡고 이제 만 원, 11,000원, 12,000원 갈 생각이 있는 건지는 9,000원에 왔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9,000원. 9,000원 왔을 때.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지금은 그냥 얘네들은 그냥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냥 정처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고 그냥 냅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9,000원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상담을 의뢰하시면 제가 보고 아 요게 지금 바닥을 치려고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보여야 되겠네. 이거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네. 그때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다시 연락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H. BH?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8,800원에 50%. 28,800원 50%면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한 일주일 전에 샀어요. 2주일 전에?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PCB 관련주 쪽인데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면은 5일선이 지금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를 이제 저점은 지금은 지지되지만 이게 깨지면 좋은 종목이고 수급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도 조정이라는 건 죽어가요. 그 조정 받으면 26,0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2만 얼마요? 6,000원. 예. 밀릴 수가 있어요.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작전상 후퇴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 떠 있잖아요. 떠 있는 거는 이거 여기서 사주면 안 돼요. 이거 바닥에서 싸게 사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만약에 추천한다 그러면 한 24,000원이나 1차 매수, 2차 매수 한 2만 원쯤? 저 2만 원쯤 내려가면은 이거를 강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떠 있는 종목을 싫어해요. 떠 있잖아요. 네. 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2만 원대 샀거나 2만 5천 원 샀던 사람들은 고점도 돌파하고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줬던 종목이라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떠 있는 종목을 좀 선호해서 좀 기업 내용도 참 좋고 이래서 이걸 샀는데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이 그래서 좋아요. 안 떨어지면 계속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떨어지면 떠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빠집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왜 67%가 빠졌냐면 떠 있기 때문에. 장이 앞으로 좀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높게 있는 걸 샀는데. 그러니까 그 전략도 좋지만 그 좋은 종목을 좀 싸게 샀었으면 더 좋을 좋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이제 손해는 아닌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지금 원래부터 떠 있는 종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오늘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면 되죠. 원래 단타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28,550원 깨지잖아요. 오늘 저가로 그 깨지면은 팔아야 될까요? 아, 단타는 그렇게 해야죠. 네. 안 팔면은 내일 또 떨어지면은 3% 마이너스고 또 떨어지면 10% 마이너스고 또 떨어지면 30% 마이너스인데. 이게 올해 고비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강한 상태에서 공략을 하는 거는 좋지만 손절이 중요하다. 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싸게 샀다면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텐데. 예, 손절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점이 깨지면 그때서는 작전상 후퇴를 하시면 되고 안 깨지면은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노시스. 자, 이노시스. 자, 매수 가격은 18,300원. 비중 10%. 이거 이렇게 차트 보니까 많이 올라왔죠? 여기에서도 최근에 120% 올라왔고 여기에서도 한 106% 올라갔고 106% 올라가고 지금 살짝 조정받는 건데 매수한 자리가 좀 높아요. 왜냐면 바닥에서 100%가 올라간 상태에서 산 거니까 18,000원 때면은 딱 97% 정도 올라갈 때 샀네요. 한 90% 넘을 때 올라가서 사서 그래서 지금 하여튼 매매 패턴이고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받고 여기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그 가격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좀 안 좋다. 이 매매 패턴에서 매수 가격은 지금 1차 매수에 12,500원이 2차 매수. 마지막으로 사는 자리는 한 500원 정도 이렇게 세 번 정도 나눠 샀었으면은 수익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하필이면 떠있을 때 공략하니까 지금 매매해서 먹기가 조금 껄끄러워져 있는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요. 단가가.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정도이지만 차트 패턴은 양호한 편입니다. 만약에 조정받으면 1,500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보는 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니아 에이드. 이거 차트가 안 좋은데요.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1,700원에 40%. 1,700원에 샀다가 물렸다면은 여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 고가는 1,450원. 여기 샀다가 물린 것 같은데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여기 사다가 물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샀을 때 여기가 깨졌을 때 손절했었어야 돼. 1,500원 깨질 때 손절했었어야 되는 거고 10,000원 깨질 때도 손절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10,000원도 깨지고 지금 밑으로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반등 주면은 그냥 제 생각은 10,000원에서 그냥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차트가 안 좋아요. 저점도 깨졌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양이라서 이거는 그냥 10,000원 정도 올라오면 손절하시는 게 그러니까 종목 교체하시는 게 낫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목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대 바이오랜드 18,200원에 10%입니다. 18,200원에 10%? 언제 네. 사신 거예요? 한 두서너 달 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 두서너 달 정도? 예, 예. 그럼 어제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건? 예, 이거 올라와서 팔았는데 그저께 어제 오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네. 못 팔고 오늘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해서 전문가님이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 하고 아, 이게 어제가 마지막 기회였고요. 이제 매수가 가격은 올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한번 차트를 보면 지금 네. 이거를 갖고 있던 애들이 이렇게 들어주고 나서 어제 거래가 대량 거래가 실렸죠? 네네. 싹 판 것 같아요 지금. 아나.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은 판 것 같고 그 위상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뭐 가장 듣기 좋은 얘기는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가져가시면은 수익 날 때 파세요 이 얘기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이 그러니까 차트만 봐서는 그 가능성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은 한 20% 정도 확률, 80% 확률은 살살살살살살 밀리면서 원래 자리로 다시 13,000원, 12,000원으로 다시 내려갈 것 같아요. 어제 한 반이라도 한 5% 반이라도 좀 매도 할까 6% 하다가 놓쳤어요 기회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생각하다가 놓치게 되면은 또 아쉬워갖고 못하고 그러다가 또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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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은 원래 그렇게 물려요 원래. 네. 근데 어제가 그래서 근데 어제 그 시간을 돌리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요? 타임머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 오늘 또 그래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라도 일부라도 조금은 파는 게 맞아요. 일부는 조금 파는 게 맞고 나머지는 혹시나 또 모르죠. 뭐 20% 확률로 다시 들어준다 그러면 그때 잘 파시면 되는 거고 거의 80% 확률로 살살살살살살 또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마음에 좀 각오를 하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2만 500원에 30%. 차트가 애매해요. 이렇게 생겨있는 차트는 참 매매치기가 애매합니다. 그냥 수익도 아니고 손실 큰 것도 아닌데 그냥 일단 접어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접었다가 다시 PCB가 강하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다른 패턴주로 오늘도 제가 가온칩스 얘기했듯이 이런 애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돌파가 된 다음에 따라 붙어도 됩니다. 원래 선수들은 돌파가 되게 됐을 때에서 강세가 나오니까 돌파할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 먹으면 또 팔아내는 거죠. 이걸 단타라고 합니다. 돌파 매수라고 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게 매매가 더 빨라요. 지금 바닥에 있는 거 약한 거는 세워라 내워라 안 가기도 하지만 계속 흘러내리면서 저점만 깨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약한 것들을 그냥 갖고 있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코리아 서키트도 계속 이러다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 그냥 물리기나 하지 올라가지도 않고 손실만 커지면은 손실이 10% 20% 늘어나면은 던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마이너스 30% 되면 더 못 팔고 마이너스 50% 되면 더더욱 못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강한 쪽을 엔터를 치기 위해서 종목들을 째려보거나 아니면 이슈가 숨겨져 있는 쪽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원전 테마인데 원래 회사가 좋습니다. 실적도 좋아요. 기사 찾아보라고 했죠. 이집트 원전 39조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럼 7월 26일 날 그다음에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그 영상 그 뉴스들 보면은 이번에 원전 수주를 이집트 쪽에서 한다. 근데 그게 발표가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계속 얘기가 되는데 이번에 거의 확정이 될 거다. 그래서 이게 아마 원전 수주 대박 터지는 게 13년 만에 이제 처음 이제 얘기가 이제 곧 나올 거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코리아 서키트보다는 이런 식의 한전 KPS처럼 이슈가 조만간에 터져갖고 급등할 수 있는 방산주들도 이미 그 계약 체결 이슈는 이미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건데 언제 터지냐 그랬더니 이번에 터졌던 것뿐이지 마찬가지 원전 테마주들도 이미 얘기는 있는데 언제 나올 거냐. 근데 8월 중에 나올 거라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에서 코리아 서키트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안 손실 났으니까 팔고 한전 KPS나 가온칩스나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게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티웨이 항공. 자, 항공주가 지금 움직임이 없어요. 워낙 바닥에 있어갖고 지금 조금 이제 들어 올리긴 해야 되는데 3,450원, 너무 비싸게 물렸네. 3,450원이면은 마이너스 41%. 거꾸로 이게 본전으로 회복하려면 75%가 올라가야 됩니다. 떨어질 때는 40%가 넘게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70%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50% 떨어지면 복구가 되려면 100%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하고 안 물리는 게 중요한데 뭐 물렸으니까 방법은 없고 그냥 갖고 가야죠 뭐 가져가면은 언젠가는 뭐 다시 올라오겠죠 언젠가는 유가도 지금 살살살 떨어지고 있고 뭐 중국과의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기는 하지만
뭐 중국과의 교역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꼭 중국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 항공주들은 뭐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원래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 비행기 타고 다닌다니까. 어쨌든 뭐 올 연말까지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잡히면 근데 지금 코로나가 안 잡혀요 지금 연말에 지금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 겨울에도 또 난리가 날 수 있다 아마 그런 불안감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TA 항공 뭐 제주 항공 뭐 아시아나 항공 애들이 안 움직이는 것은 아마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죠. 코로나가 잡힐지 안 잡힐지는. 근데 아직까지는 확산세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다. 그래서 보유만 가능, 추가면서 안 됩니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효성 TNC. 46만 5천 원에 20%. 자 이렇게 완연하게 하락세를 타고 있는 종목은 매매에서 먹기가 조금 어려워요. 일단 35만 원에서 저점 29만 원, 요걸 박스권으로 보겠습니다. 35만 원과 29만 원, 박스권으로 보시고 큰 욕심은 지금은 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선,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 정도에서는 괜찮은데. 지금으로서는 40만 원 돌파하기에는 좀 아직은 두고 봐야 되는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은 무의미하고 그냥 보유만 가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전기술. 자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이게 다 원전 테마주들이죠. 근데 한전기술은 이 위치가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만큼 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얘도 조만간에 21선 월봉상으로 여기 20선을 찍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원전 얘기가 나올 거라니까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그래서 한전기술, 그 다음에 한전산업 다 회사들이 다 좋아요. 회사들이 다 좋은데 이미 한번 월봉상에서 급등을 한번 하고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모양을 잡고 있는 중 그래서 아마 8월 중에서는 양봉이 나오거나 9월 중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돌리는 흐름들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한전 KPS 요거는 월봉상에서 완전 날바닥 이건 그냥 대충 냅두면 그냥 사서 냅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뭐 걱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애들이 지금 걱정인 건데 조정이 끝났느냐 안 끝났느냐 아직 그게 애매합니다. 근데 뭐 조정 마무리하면 다시 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 64,500원이면 방법은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한전 기술이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 한전 KPS도 갑니다. 얘도 가요. 근데 저라면 좀 더 만만하고 떨어질 자리도 없는 한전 KPS를 종목을 교체하는 방법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전 산업, 한전 기술은 그냥 갖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는데 얘의 불리한 점은 조정받으면 바닥에서 이만큼 간 게 있잖아요. 간 게 있기 때문에 조정이 10%도 더 내려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한전 KPS는 그럴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종목입니다. 근데 뭐가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둘 다 원전 얘기가 나오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유 가능.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할 돈 있으면 한전 산업을 한전 기술을 사지 말고 한전 KPS를 사는 거예요. 어차피 한전 기술에 아니 한전 기술을 물려 있는 것 갖고 있어도 어차피 원전 얘기가 나오면 이게 움직일 건데 추가 매수를 한전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 KPS를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한전 KPS가 원전 얘기가 나와서 그게 급등을 하면 수익 나면 어차피 여기서 깨먹은 거 한전 KPS에서 수익 나면은 되는 거니까 어차피 쌍둥이 종목이에요. 어차피 이거 가든 저게 가든 가면 가는 거니까 어쨌든 8월 달에서는 원전 수주 얘기가 이집트 39조짜리 얘기가 나올 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유력하다. 그러니까 기사 찾아보세요. 기사. 그러니까 기사 있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애경산업. 애경산업.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 2만 원에 20%. 2만 원에 20%. 예, 예. 화장품 관련주이면서 이제 뭐 치약도 만들고 뭐 샴푸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테마는 이제 화장품 섹터라서 화장품이 네. 움직여줘야 이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예, 지금 예. 중국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모멘텀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러고 있는 중인데 보유하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너무 거래량이 없고 약해요. 화장품 섹터가. 그래서 그냥 갖고만 예, 가세요. 가져만 가셨다가 한 예. 17,000원쯤 뭐 빨리는 안 옵니다. 내년 정도에서 17,000원쯤 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더 상담을 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매도를 하고 저 한전 KBS 그쪽으로 그것도 갈아타면 어떻겠습니까? 2만 원이면은 지금 손실은 23%인데 참 이게 복불복인데 23%면 한전 KBS 갔을 때에서 한 방에 올라오면은 그게 바로 복구도 가능한 그 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도박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추가 매수할 돈으로 한전 KBS 사시는 건 어때요? 얘를 추가 매수하지 말고. 예. 왜냐면 얘도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16,000원, 17,000원까지는 올라갈 만 하거든요, 얘도. 아, 예. 예. 네. 그래서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근데 원래 원전 테마 이제 이슈 나오면 지금 뭐 방산주들도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바닥에서 막 상한가도 가고 그랬듯이 그럴지도 모르니까 뭐 혹시나 모를 뭐 일부 조금의 이제 종목 교체는 가능한데 너무 폭이 커요. 한 5%밖에 폭이 안 되면 당연히 애경사로 팔아 버리고 한전 KPS로 갈아타는 게 나은데 5% 손실이 아니고 23%라면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 아셨죠? 예. 잘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가온칩스 지금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가로는 26,95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27,0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해당 종목의 흐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요. 우리 양시장의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로 우리 지수 소폭 좀 이끌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각각 14억 원, 359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홀로 덜어내고 있습니다. 365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상황에서는요. 지금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3억 원, 157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 홀로 124억 원 덜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지금 좀 상승세가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요. 우리 지금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면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켠 상황입니다. 코스피 0.29% 상승하면서 2,446선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 지금 0.65%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은 뭐 미국 시장에 급락이 없으니까 박스권의 흐름처럼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공개방송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매매 패턴주들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이버도 움직임이 지금 좋아지고 있네요. 자, 네이버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급락세로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네이버만 봐도 알 수 있겠어요. 자, 네이버 보면 대형주죠. 시가총액이 42조짜리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밑으로 안 무너지고 60일선을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안착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는 뜻은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는 무너질 일이 없고요. 계속 이렇게 버텨주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급락은 없어요. 자, FOMC 끝나자마자 불확실성이 사라지자마자 여러분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 이제는 급락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치기가 좋다. 매매하는 사람들은 단 하나, 종목을 샀는데 그 종목이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10%가 깨지고 20%가 깨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벌써 하한가를 맞고 있고 이런 급락을 맞을까봐 이제 매매하는 사람들이 그게 걱정인 건데 지금처럼 시장이 저점이 잘 지지가 되면서 급락세가 없으면 종목들은 돌아다니면서 튑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움직이면은 너무 쉽죠, 매매하기가. 그런 장은 아니에요. 그런 장은 아니지만 매매로 패턴주를 뽑아가지고
잘 안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대신 그러니까 강한 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걸 하고 이걸 매수를 하면 튀면 매매하는 사람들은 팔아버리고 또 내려오면 또 사 또 튀면 또 팔아버리고 또 내려와 또 사 또 올라오면 팔아 내려오면 살라고 그랬더니 이제 더 날아가 버리니 그 못 사죠. 그럼 다른 거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약한 거를 샀는데 그럼 약하면 선수들은 약하네 그럼 바로 던져버리고 강한 걸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그걸 팔아가지고 뭐가 강한지를 모르니까 안 사는 거예요. 계속 약한 것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졸졸졸졸 흘러내리면서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20% 되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되고 시간만 지나고 옆에 있는 종목들은 막 급등한다 그랬는데 내 종목은 안 움직이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한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매매 패턴으로 그래서 오늘은 가온칩스를 얘기했지만 하여튼간 이슈를 대기하고 있는 한전 KPS도 매매 패턴이에요. 전고점 돌파를 직전에 있는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직전에 두고 있는 종목들과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것과 돌파 패턴 이런 게 이제 매매 패턴들인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뽑아가지고 매매에 임하면 됩니다. 왜? 시장은 급락이 없기 때문에 급락 없어요. 오늘 미국 시장 급락 없습니다. 우리나라 급락 없어요. 이러다가 점차적으로 살살살살 돌파하면서 2500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급락해갖고 떨어질 생각은 별로 없는 시장이니까 걱정 말고 종목들 매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단타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거 태양광이면서 반도체 장비 섹터 있는데요. 이것도 61선 쪽으로 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17,000원에 갖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18,000원 쪽으로 오르게 되면 그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A 프로젠 MED 1805원에 50% 거래도 없고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좀 약하죠? 그러니까 일주일, 이주일 만에 움직임이 없으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필요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비싸게 샀어요. 여기 그러니까 원래 이런 종목은 한 제가 볼 때는 한 여기서 한 1520원에서 뭐 1500 뭐 여기 50원 요쯤에서 공략했다가 어씨 안 가네. 에휴, 재미없네. 그럼 마이너스 지금 한 4% 5%죠? 그럼 손절.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면 마이너스 3% 올라가면 아유 안 가네. 아유 버려야지. 손절. 이렇게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들어갔다가 아니네. 그냥 버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가볍게 매매가 필요한 종목이지 여기다 목숨 걸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점에 사가지고 안 가면은 바로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벌써 16%입니다. 이거 어떻게 손절해요? 그냥 꼼짝 말아가 된 거죠. 그냥 물려버리게 된 건데 이런 거 물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패턴은 여전히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600원 왔을 때 거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고 다시 질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정도에서 사서 거래가 들어오면은 1700원, 1800원까지 가져가고 거래가 없으면은 뭐 1600원 정도에서 그냥 짧게 끊어버리고 하기에 좋은 종목인데 매수 단가가 고점이다 보니까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없는 것뿐 나쁘지는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 21,300원에 40% 이것도 꼼짝 말아가 돼버렸는데 21,300원에 40% 손실이 너무 크죠? 그렇죠? 너무 큰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이슈도 끝난 게 아니고 뭐 WHO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확산이 되는 이슈가 살다 보면 다시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린 거 손실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일단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역 강연회를 필두로 해서 하여튼 KTX가 다니는 노선대로 전국 강연회를 다 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서울역으로 가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은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놓치시면 정말 아쉬울 강연회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서울역에서 선착순 80분을 모시고요. 하반기 수익률 따라잡기에 대해서 강연회를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 원하시면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